안녕하세요, 장용석입니다. 영상을 안 올린 지가 좀 오래됐죠.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니다. 그동안 뭐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었고,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제너시스 쿠페를 한 대 사가지고 그 차를 수리를 좀 했었어요. 그 차를 산 가장 큰 이유는 제 서킷을 좀 체험하고 싶어 가지고 샀고요. 그리고 지금 서킷을 가는 길이에요. 가끔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나 그럴 때 한 번씩 이 차를 끄는데요, 수동 차량의 맛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인제를 가는 길이에요. 지금 인제 서킷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좀 이따 인제 서킷에서 다시 영상을 촬영할게요. 오늘 저도 서킷을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라이센스 취득하는 모습과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영상에 담아볼게요. 그럼 좀 이따 뵐게요. 자, 이제 인제 스피디움에 도착했고, 저기 앞에 보면 이렇게 이정표가 있어요. 저는 젠쿱을 타고 왔어요. 아, 오늘 일찍 일어나서 너무 졸려요. 여기 인제 스피디움 접수처 2층.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, 이 한별샵, 한별이랑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. 8시 30분 현장 신청. 그리고 지금 8시 25분.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면서 아주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. 현장 접수증을 적어야 돼요. 저는 아직 서킷 라이센스가 없었기 때문에 인제 스피디움 서킷 라이센스 신청서 한 장과, 여기 보면 스포츠 주행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. 지금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접수처에서 접수를 하고, 지금 9시부터 라이센스 교육을 한대요. 이론 교육 받고 그 다음에 레이스 실제로 서킷 가서 랩 세 바퀴 돌고, 그러고 라이센스가 발급이 된다고 하네요. 일단은 지금 아직 9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아, 이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, 아, 이 넓은 마당에서 원돌이 하고 싶어요. 원돌이 하고 막 혼자서 막 주행하고 싶고. 아, 처음 와봐요. 아, 좋은데요. 여기는 미디어 교육센터이고, 교육장에 지금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 일단은 이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입장했어요. 한 4명, 5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 중에 우리. 저희 진행형 경기장 관계자들, 평상시에는 이렇게 스마일 분위기 항상 밝은데, 트랙에 딱 고객님들 사고가 나서 군항구조 출동. 자, 이제 안전교육을 다 받았고, 이제 세이프티카 뒤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주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앞에 한 세션은 타고 있어요. 지금 처음 세션이. 저 세션 끝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같이 탈 거예요. 약간 흥분이 돼요. 소풍? 저는 좀 많이.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? 뭐 아, 빨리 타고 싶다. 뭐 그런 느낌하고.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입니다. 긴장도 약간 되고요. 역시 남자들의 장난감. 자, 이제 피트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고, 앞에 세이프티카가 서 있어요. 제일 앞에. 저는 뭐 오늘 처음이라 장갑도 없고 해서 가게에서 쓰는 작업용 장갑을 끼고 왔어요. 긴팔을 입었는데 다음에는 긴팔을 안 입고 그냥 반팔에 토시를 하나 해야겠어요. 이게 너무 불편한데.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일단 제껴놓고, 저기 앞에 피트에 빨간 불이 꺼지고 파란 불이 들어오면 출발을 하는 거예요. 제 앞에 차는 도요타 86이 앞에 있네요. 타보고 싶은 차인데. 자, 파란 불 켜졌습니다. 피트에 들어가기 전에 진입한다고 좌회전 깜빡, 좌측 깜빡이를 켜고 가고 있어요.
선별이는 먼저 앞으로 앞장서고, 일단 아직 도로가 익숙치 않으니까 도로 상황을 먼저 좀 본 다음에 좀 달려가 보기로 합니다. 완전히 놓쳐버렸네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, 힘들다. 자, 서킷 한 바퀴 타고 라이센스 받았어요, 라이센스. 여기 인제 서킷 라이센스고, 와. 체력이 장난이 아닌데 너무 힘든데 에어컨이 안 나와 막 달릴 때는 헬멧을 쓰니까 땀이 범벅이 돼서 아 힘들어. 지금 한별이 차는 저기 시동을 걸어놓고 냉각시키고 있어요. 젠쿱은 잘 버티고 있어. 국산차의 위험이야 이게. 수입차 다 필요 없다니까. 서킷은 두 세션 탔는데요. 타이어가 뭐 이 모양이 됐어요. 이거 뭐 다 달았고 시끄러. 앞 타이어도 상태가 이게 뭐냐 이거 여기 정도까지 썼네요 지금. 아이고 이거 뭐 타이어 떡이 그냥 똥이 떡져 있네. 힘들어. 이게 체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스포츠네요. 체력 다 녹아버렸어요. 이쪽도 타이어가 다 똥이 져가지고 이게 남의 똥인지 내 똥인지도 모르겠다 이거. 고생했다.